컴퓨터 학원, 교육 상담, 영업직, 그리고 과일 백화점에서 과일 진열도 해보고 보험 일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근근히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은 바랄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다른 일은 다 안 되었는데 유일하게 애터미는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세 명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타 김주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안 된 동네에서 전세 천만 원짜리 단칸방 집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세 명의 자녀와 함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으로 생활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독히도 힘겹구나. 현실을 생각하며 살 겨를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의 옷을 입히기 위해 주민센터 나눔장터에서 300원짜리 옷을 사입어야 했던 때였거든요. 회장님을 통해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많이 울었습니다. 현실 인식을 너무 못하고 살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저에게 등불과도 같이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꿈과 계획 그리고 목표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일생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은 많이 해도 적지는 않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봄으로 인해서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적은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적어둔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돌아보면 그 계획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전세 천만 원짜리 재개발 안 된 단칸방 집에서 애터미를 시작하고 2년 뒤 부천의 17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4년 뒤에는 서울의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면 월 50만 원, 스타 마스터가 되면 월 100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적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카드를 드리고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시고 싶은 곳, 드시고 싶은 곳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을 참 동경했지만 전에는 한 번도 못 가던 여행을 애터미를 만난 후로는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시간에 구애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터미 세미나를 위해 해외를 자주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는 선교를 위해 해외를 다니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오랜 저의 꿈이었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그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 우리 막내딸이 엄마 우리 버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잘 키워주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그 어린 아이들마저도 엄마에게 바라는 것들을 꾹꾹 누르며 살아왔던 거죠. 그만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고 다른 일들은 다 안 되었는데 다른 일들은 그저 먹고 살기 바빴는데 왜 애터미는 되지? 내가 왜 애터미에서는 성공했을까? 답은 이 노트 한 권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말로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바랐던 꿈, 인생 시나리오에 마구 적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다가 멈추는데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적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